첫 번째 이슈, 공감과 비판 사이, 전장현 지하철 시위에 관련된 이슈입니다. 아마 수도권 지하철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이 전장현 시위로 인해서 불편을 겪은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시위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이 취약하다, 개선해야 된다라는 공감이 있는가 하면은 또 시민들의 출근길을 볼모로 잡았다는 비판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내용 중립기업 받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전장현의 지하철 탑승 시위가 지난주에 재개가 됐어요. 한동안 안 하고 있다가 그렇습니다. 서울시와 면담이 일정이 잡히면서 일단은 멈춘 상태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주 아이템을 정할 때 23일에 이제 진행이 한번 됐었고 그래서 예. 다시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하루 만에 서울시와 면담 계획이 잡히면서 그때까지는 네. 이제 중단을 하게 유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전장현 측에서 발표를 해서 예. 지금 현재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그 23일하고 24일에는 선전 전만 했고 23일에 예. 이제 오전에 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상행선 방면에서 열차 탑승을 시도를 했는데 네. 그 경찰하고 않았죠. 네, 예. 탑승하지는 못했고 이틀 정도 하다가 어쨌든 예. 지금은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제가 서울시 출입하던 지난해에도 전장현 관련 기사를 썼었는데 다시 지하철역으로 나선 이유가 어떤 건가요?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이 잘 안 풀린 탓일까요? 뭐 그런 탓도 있는데 이게 약간 이번 것만 놓고 보면 예. 이거는 이제 2월 한 초쯤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 2월 2일에 그 오세훈 시장하고 박경석 그 전장현 대표가 공개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에 영상이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뚜렷하게 뭔가 진척이 된 것은 없었고 예. 그러던 와중에 2월 21일에 오세훈 시장이 거주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 한 1,0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는 예. 이제 계획을 얘기를 한 거죠. 예. 네. 그리고 나서부터 이게 약간 진행이 시작이 됐는데 그 다음 날부터 전장현 측에서 이게 표적조사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고 나섰고 그 이후에 3월 2일이죠. 3월 2일에 서울시 복지정책실장과 전장현이 또 면담을 갔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전장현 측은 그런 표적조사를 멈춰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 서울시는 여기서 조사에 관련된 걸 설명을 하고 전장현에게 일부 협조를 얻는 방식을 뒤늦게 예. 밝혀지긴 했지만 예. 그 방식을 도입을 해서 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6일부터 예. 그 추진을 하기 시작을 했고 조사를 시작한 게 아니고 추진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뭐 그러면은 네. 여기서 이제 탈시설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애매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건지 뭐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네. 탈시설 이게 뭔가요? 초창기에는 약간 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격리하고 어떤 별도의 시설에다가 이렇게 수용하는 방식의 그런 식의 정책들이 추진이 됐었는데 그게 올바르지 않다라는 인식이 20세기 이후에 이제 확대가 되면서 네. 그 말 그대로 시설에서 수용하는 식의 어떤 그런 방식을 정책적으로 도입하는 게 옳지 않다 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네. 영어로는 de-institutionalization이라고 해서 네. 이게 실제로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전장현 측에서 얘기를 하는 이 탈시설이라는 개념은 예. 그 UN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08년에 발표가 됐는데 네. 그거를 제대로 추진해라 쉽게 말하면 네, 장애인분들도 시설 밖에서 우리와 함께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걸 요구를 하시는 네, 거네요. 그 이제 조약에 보면 뭐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 접근권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교육권과 건강권과 일할 권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역사회 안에서 이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네. 치료를 받든지 뭐 아니면은 뭐 지원을 받든지 하게 할 수 있게 하자 라는 취지가 이제 그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2008년 말에 이게 2008년에 이게 이제 통과를 한 다음에 예, 유엔에서 예, 예. 우리나라도 2008년 그 12월인가 말에 본회의를 통과를 해서 뭐 이게 거의 10년 넘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사실 탈시설이라는 게 이제 들으면은 굉장히 좋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것 갖고 대립이 있는 건가요? 유엔에서 만드는 모든 협약이나 어떤 권리 관련된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브로드하고 네. 이제 굉장히 폭넓은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이제 보통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전장현 같은 측은 이거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네. 근데 이제 이걸 실제로 정책을 만들거나 어떤 그런 걸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점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고. 뭐, 네, 원칙 동의하지만 해석과 수준의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근데 또 지금 서울시랑 각을 세우는 거는 이 탈시설 이외에도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전수조사 한다는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에 약간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가 아까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거랑 별개로 그 3월 13일부터 또 다른 일제 조사를 몇 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그게 이제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일제 조사인데 예. 이게 이제 그 활동 지원 서비스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일상생활이나 약간 사회생활이 좀 어려운 네. 장애인들이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동권을 보장을 하는 거 아니면은 뭐 방문 목욕, 예. 방문 간호 뭐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이거를 이제 받는 지원을 받는 분들에 대한 일제 조사를 서울시가 13일부터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네. 전체 정부에서 진행을 하는 서비스가 있고 예. 서울형 시내에서. 네, 서울형 장애인 활동 지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중에 서울시, 서울형 서비스를 받는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왜 표적 수사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분들은 전장현 입장에서는 예.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정확히 받지 못하는 분들을 이렇게 발굴하겠다. 이런 예. 목적도 있고. 근데 그 한편으로는 자격 관리를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요거에 대한 걸 좀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네.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방, 에 있는 활동 지원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많은데 네네. 이분들이 실제로 서울에 사는지 안 사는지 이게 약간 의심스럽다. 그래서 이분들의 약간 그런 걸 조사하겠다. 아.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네. 뭐 그 표현이나 이런 초창기에 이걸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 서울시에서 쓴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예. 조금 공격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장현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전수조사하는 조사지가 18개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좀 얄팍하다. 예. 그리고 전장현이 봤을 때는 탈시설에 대한 만족도 자체를 묻는 것 자체가 약간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인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그냥 조사가 아닐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탈시설이라는 그것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네네. 그런 약간 내포한 조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추진이 되면 네. 전장현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들이 드러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없겠죠? 그럼 네. 다음 달 7일 면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이 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조사에 대한 얘기가 아마 예. 주요 의제로 등장을 그쵸?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 결과가 이제 3월 31일까지 조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아마 그 조사 관련된 어떤 결과에 약간 기본적인 것들을 가져와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 그때 뭔가 또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사실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이 올해 갑자기 등장한 이슈가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꾸준히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지난해에는 전장현은 서울시와 국회나 정부에 요구한 것들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예산 문제입니다. 장애인 관련 장애인 권리 예산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예. 그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고 그쪽에서 약간 기대할 만한 여지도 있었던 것은 그 정부안에 비해서 그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이 규모가 훨씬 굉장히 컸어요. 예. 네. 그래서 그 일부는 심지어 전장현에서 요구했던 예산을 넘어선 수준으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기도 예. 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좀 관철 기대를. 그렇죠. 네. 네. 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작년 하반기에 계속 이렇게 했던 것인데 그게 실제로 12월 말에는 전장현에서 요구했던 예산에 0.8%만 증액이 됐다. 증액이 됐다. 기대보다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증액이 됐다라는 네, 그런 얘기네요. 것들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고 예. 이때 이제 전장현 측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증액분에 이거밖에 반영이 안 되다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비판을 하니까 갑자기 또 오세훈 시장이 이제는 관용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예, 막 맞아요.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러면서 네. 또 한번 그때 좀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됐죠. 것이고 예. 근데 뭐 저희가 예전에 각종 예산 얘기를 할 때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정부안과 그 다음에 최종 통과되는 국회에서 통과되는 그 안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는 없어요.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전장현 측에 약간 좀 비판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그 어쨌든 이 예산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느냐는 모든 이제 이익 단체들이나 어떤 그런 걸 갖고 있는 단체들의 공통된 관심 사안일 건데 예.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다수의 이용자를 좀 불편하게 하는 지하철 시위를 하는 것이. 네.
맞느냐 뭐 이런 수준의 아마 예. 질문들 그러니까 그런 좀 비판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실제로 보면 예산에서 전장현에서 얘기했던 그런 요구들이 반영된 것들이 또 있습니다. 예. 어떤 것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뭐 그 저상버스 관련된 거. 지금 있는 노선 버스들이 대체되거나 폐차될 때 그것을 무조건 저상버스로만 대체하도록 만드는 뭐 이런 것들이 법안으로 이제 시행이 됐는데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도 좀 같이 해주면 좋은데 예. 그런 거에 대한 평가 없이 약간 좀 비판적인 그쵸. 자세로 예. 일관을 하다 보니까 좀 비판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시민들로부터. 그 김재육덮밥님께서 시민 인질은 안 될 말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아무래도 이 이슈와 관련해서 그 시민분들한테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거는 출근길 바쁜 시간에 이제 교통수단인 지하철 뭐 시민 출근길을 볼모로 시위를 한다라는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애꿎은 시민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그렇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이제 원래 시위의 목적 자체가 사실은 이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데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이 아주 전적으로 100%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출근 시간대에 이걸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이 좀 크게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고 네. 뭐 저도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네. 뭐 저도 1호선을 예. 이용하고 뭐 주변 지인들도 이제 4호선을 주로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출근할 때 검색을 하고 나가야 되는 그쵸. 거예요. 이제 오늘 시위가 있나? 어디서 하나 네. 이런 거 검색을 하고 나가야 되고 그다음 뭐 면접이나 이런 중요한 일 앞두고 모르고 지하철 탔다가 발 묶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케이스도 제가 온라인에서 많이 봤거든요. 네. 이게 뭐 어떤 그 불편을 초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시위를 하는 것의 목적이 영향력 행사에 있는 만큼 어느 정도는 좀 감안할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민들의 불편을 좀 크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아마 또 그러고 이제 시민들과 이렇게 언쟁하면서 어떤 2차적인 논란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예. 이제 뭐 댓글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전장현 측 대표 박경석 씨죠. 네, 네, 대표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고 뭐 벌금도 네. 많이 쌓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장애인 그 활동을 많이 하시던 분이고 예. 최근에도 경찰에 체포가 됐었었고 그 예전에 저 이제 경찰 출입할 때도 예, 예, 예. 그때도 이제 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왔다가 그 경찰서 1층 화장실에 장애인 관련 그 시설이 뭔가 규정에 안 맞게 구비가 돼 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항의를 하면서 예. 그 약간 이슈가 된 적도 있고 뭐 그런 분인데 최근에도 체포를 받아서 17일 날 체포를 받아서 네.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고 다음 날 석방이 되기도 하고 예. 뭐 그런 분입니다. 네. 네. 장애인단체 전장현의 지하철 시위의 쟁점과 전망 이제 구독자분들 의견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어질 논의가 좀 원만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뭐 마무리로 하시고 싶으신 얘기가 좀 있으실까요? 제가 그 예전에 한번 읽은 책에서 그 심리학자가 쓰신 책인데 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네. 그러니까 예. 어떤 약자가 갑에게 괴롭힘을 당했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걸로 얘기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예.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가 당했던 어떤 불편함이나 이런 거를 동조를 해준다. 네. 동조를 얻는 순간 사회적 약자와 강자가 약간 뒤바뀌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쵸. 그때 약자가 적절히 좀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약자에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흐름이 다르기는 하지만 저는 예. 개인적으로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그 책 내용이 그래서 예. 전장현도 처음에 이제 그 시위를 하고 사람들이 크게 불편을 겪었을 때는 도대체 이 단체가 왜 이러는 걸까 그쵸. 이야기를 들어보자 왜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예. 걸까 이러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도 많이 됐었고 보도도 많이 됐었고 뭐 여당의 대표가 나와서 같이 나랑 얘기를 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면담을 하고 실제로 서울시에서도 큰 관심을 가졌었고 예. 이렇게 해서 그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전장현이 주장하는 주장의 어떤 요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확히 모릅니다. 그쵸. 그게 왜 정확히 모르는지에 대해서 전장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주장을 좀 더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좀 네. 다양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이게 참 논란이 그 양쪽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슈잖아요. 그래서 조민경님께서는 피해 대상이 시민들로 되고 시민들과 불화를 유발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또 박계월님께서는 불편하지 않을 땐 관심을 안 가져줬다
이 얘기가 있는 걸 보면은 그래도 아까 그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제 이슈는 됐으니까 정확히 원하는 게 뭔지를 조금 더 덜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면 아니 뭐 시민 불편을 유발해야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근데 그게 메시지가 없는 넘어서는 예. 순간 이거는 약간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그쵸. 거죠 이게 그 임서영님께서는 언론의 역할도 한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전장현이 이동권을 보장해달라고 시위를 하는 건데 정확히 뭘 요구하는지 언론에서 좀 더 많이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이제 갈등 이런 거 위주로 담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를 좀 짚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